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상암동 DMC에서 코트라 서울시 등과 함께 스캔라인 VFX 코리아 스튜디오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소식에는 스캔라인 대표이사를 비롯해 홍성환 스캔라인 한국지사장 등 관계자와 정부와 서울시 등 3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산업부는 스캔라인 VFX가 한국이 보유한 콘텐츠 제작 기술력을 높게 평가해 한국 투자를 결정하고 이날 스튜디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캔라인 VFX는 서울 스튜디오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해 2023년까지 5년간 31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우량 기업의 한국 진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 산업 분야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 또 다른 외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험 사례가 좀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제 한국 정부는 스캔라인 사가 이곳 코리안 스튜디오에서 그 사업이 성공되기 위해서 많은 성원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